크리스찬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만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질문이 없습니다. 유대교, 기독교는 그 처음부터 굉장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시작을 했고, 정치에 꾸준히 관여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얼마나 정치적인 사건입니까? 사무엘, 또 이사야, 엘리야 전부 왕을 세우고 왕을 끌어내리고 또 왕의 정치에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얼마나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겁니까? 예수님도 헤롯을 여우라고 비판하시죠. 또 세례 요한도 헤롯을 꾸짖다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행위를 해온 종교가 바로 이 유대 기독교인데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마는가? 참 멍청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기독교가 나온 뒤로 전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진 기독교 전쟁 아닙니까? 30년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는 정치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아닌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 한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정치를 해? 뭐 목사가 기도나 설교나 열심히 하지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해? 이런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반대하는 정파를 지지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나랑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목사가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정치에는 참여할 필요도 없어.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느냐의 문제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제대로 참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 예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오해가 가장 많은 구절부터 몇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너왜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어? 너왜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해? 너 여기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써 있잖아.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사람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들 더잘 되라고? 또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더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더 횡포를 피우고 더 착취하고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 써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봐달라고 나한테 한 자리 주고 나한테 무슨 특권을 주고 이권을 주라고 기도해달라고 할까요? 그게 성경에 써 있을까요? 근데 그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 사람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 구절이 쓰여진 시점은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시죠? 네로, 폭군 네로. 폭군 네로가 로마에서 벌어진 큰 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로를 위해서 네로가 원하는 대로 되라고, 네로가 더잘 되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 영적으로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눌러서 그 미치광이 독재자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눌러버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미친 짓을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를 공격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부하가 되고 아부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 특권을 얻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미친 짓을 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누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용하고 기도 생활할 수 있게, 우리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성경을 잘못해서 하는 거가 요새뿐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이 전서에 나온 이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해서 무조건 정부에 또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지지하고 협력하라고 오해해서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다른 기독교인들을 네로에게 팔아넘긴 기독교인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권력자들을 위해서 아부하고 협력하고 지지하라고 써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멍청한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디모데 이 전서에 이렇게 나오는 이 말을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오해한 것 같아요. 너 기도 안 하면은 그 미치광이 황제가 교회를 엄청나게 탄압을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난다. 라는 그 경고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로가 미치광이 짓을 한 거죠. 기독교인이 기도를 소홀했던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권을 위해서 잘 되라고 그 정권이 계속 권력을 잡으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미친 짓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런 구절이 몇 차례 반복돼요. 정치 권력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빌라도가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그 권력을 허락하면은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택도 없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때려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권력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비굴하고 겁먹은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면 언제고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그 밑에 것들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람들의 위에서 권위 있는 자세에서 기도로서 누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의 문제에 시작은 여기라고 생각해요.